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준을 삼고 조언을 듣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서 사실 부모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부모 뜻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부모가 또 악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가 악한 것처럼 자녀들도 악하게 자란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아버지가 악한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선한 왕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선한 그런 왕을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왕들 이어서 받은 그 아들이 참으로 악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엘리 제사장의 경우도 그렇고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어떤 자식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참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가 목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들 교회에서 새벽에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사 얘기를 읽으면서 아사를 평가하는 그 한절의 구절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아사의 얘기가 우리들이 도전받고 정말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미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을 평가하고 아사가 좋은 사람이었냐 선한 왕이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다르지만 중에서 제가 마음에 탁 와닿은 그 말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이런 플랜카드처럼 제 눈앞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아사 왕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아사가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면서도 마지막 나중에 가서 그가 변질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물질을 의지하고 전쟁이 났을 때 은과 금을 모아서 그 아람 왕에게 주면서 의리를 위하여 싸워주면서 그 이스라엘 왕을 좀 물리쳐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의 마지막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는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표현이 따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멋지게 보이려고 우리를 포장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참 멋지다, 뭐 아무도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양복도 잘 입고 머리도 예쁘게 깎고 이렇게 통잡고 서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내가 꾸며서 만든 건지 내가 잘 예쁘게 포장해서 만든 것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그 말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에게도 흠은 있었어요.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산당을 없앤 거죠.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산당 문화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제거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속에 그렇게 깊게 잡혀있으니까 왕이 탁 됐다고 해서 그걸 확 없애버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겠죠. 아사가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몸에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것이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다 끊어버렸을 텐데 다 뽑아버렸을 텐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아사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를 평가할 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군다나 요즘에 특히 신앙으로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길로 빠져나가서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그런 말, 사실은 그런 말이 아무에게나 붙은 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다 그런 말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더군다나 지혜롭게 잘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가져온 우상들을 세우기 위하여 신당을 짓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기도해서 자기 수명을 연장시키고
사랑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그 히스기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칭찬과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꾸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요즘에 정말 개인주의가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옆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더군다나 목회자들에게도 들어와서 정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은 다 누구라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에게 속한 그런 울타리 안에서만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정말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사는 끝까지 온전한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마지막에는 그의 삶의 끝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가 행한 일을 책망하자 아사가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 목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다. 여러분 우리 지금 최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신실하게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매일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은퇴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참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그것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왜냐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변질되고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대회 예배 이 말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기를 꿈꾸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